동생이죠. 동생 박세훈이 당한 것을 어카운트 일단 두 개를 잡아내면서 갚아줍니다.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! 정말 진정 낮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. 3구 삼진! 2대0의 3구 삼진! 투수 강습 2루수 맨손 캐치 1루 던지지를 못합니다. 아주 불행 중 다행으로 살짝 굳게 맞긴 했지만 굉장히 아프죠. 굉장히 아픕니다. 낮은 공 투수 이번에는 잡아냅니다. 강하게 던지면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. 스윙 삼진 아웃. 볼 1, 6 3회 병살타를 치면서 이닝 종료 그리고 경기 종료를 만들어냅니다. 이성민이 올라와서 역시나 롯데자이언츠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6대2 넉점차 승리를 거둬냅니다. 친정팀을 상대로 해서 마지막에 또 공을 던졌습니다. 소감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. 우선 똑같은 팀이고요. 저 전에 있었지만 그래도 똑같이 시합하고 계속 한두 번 할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공을 던지려고 노력했습니다. 자, 최근 7경기 네. 무실점입니다. 네. 좀 그럼 비결이 있을까요? 어쨌든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. 그냥 비결이라기보다는요. 네. KT에서 이제 롯데로 올 때 롯데에서 이제 제가 새로 시즌 한다는 생각으로 그 대전에서부터 이제 저만의 이제 개막전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먹고 해서 더 잘 된 것 같습니다. 예. 팀을 옮겨보니까 두 팀 분위기가 어떤가요? 좀 다른 점이 있나요? 아니요. 분위기는 어디 가서는 다 똑같다 생각은. NC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예. KT나 롯데 와도 분위기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제 제가 적응을 하느냐 따라서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아까 이제 그 허벅지 쪽에 공을 좀 맞았잖아요. 네. 그 부상 정도는 어떤가요? 아까 맞고 나서 가서 보니까요. 목만 들었더라고요. 네. 움직이는 데는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항상 선수들이 게임 전에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네. 자, 이성민 선수는 게임 전에 또 마운드에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? 마운드 올라가면 일단 제 공을 던지려고요. 일단 1919 전력으로 던져서 또 한타자 하다 보면 이제 1회가 지나고 2회가 지나는 거니까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타자 신경 써 던진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최근 호투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지금 옛 홈 구장이잖아요. 그 네. 수원 구장에 오랜만에 왔는데 네. 아마 KT 팬들도 좀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고 역시 로트 팬들 역시도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.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전해주세요. 우선 비록 지금 제가 롯데에 있지만요. KT 팬들도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한 롯데 팬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그 응원에 이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승리 팀 승리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.